가는 거 아니었어? 밥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뭐야? 여기 유네스코랑 무슨 상관이지, 건물이? 여기 어떤 공간이죠?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예. 이번에 소개할 문화유산은 조금 특별한데요. 앞서 소개한 줄타기처럼 특정 인물이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요? 바로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김장입니다. 아,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네.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데요. 콕 찝어서 이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그 이유는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친척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한국 고유의 정, 정이 표현된 대표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등재가 된 거죠. 정은 진짜 영어 단어로도 뭐라 그래야 되냐? 없잖아. 없잖아. 표현할 말이 없어. 어머니가 먼저 이제 던지더라고요. 올해도 고춧가루 네가 사줄 거지? 고춧가루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진짜 하신다. 그래서 고춧가루비만 50만 원 들어가. 진짜? 우리 포기를 많이 하니까 거의 100포기할 거야. 김치냉장고에 한 가득 빡 채워놓으면은 아유 남아 하는 게 내가 민망할 정도로 안 남아. 이렇게 많이 하지 마요. 남는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나 어렸을 때 집에 엄마가 김장하고 있으면 네. 그 고무대야에 혼자 엄마가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학교 끝나고 오면은 엄마 도와주고 초딩 때 그럼 중학교 때 누나들 끝나고 오면 누나들이 중학교 때 도와주고 뭐 그렇게 먹었지. 어머니 김장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오래됐어? 엄마 마트에서. 어머니 김치를 맛보지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지. 아 그래. 김장은 전 국민이 전수자인 만큼 지역별로도 조금씩 맛이 차이가 있고 네. 집집마다도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준비한 김장 미션은 바로 우리 집 김치 찾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김장 미션은 바로 우리 집 김치 찾기입니다. 문세윤 씨, 딘딘 씨, 김종민 씨의 집에서 직접 공수해 온. 언제 왔다 갔다고 집을? 진짜 여러분의 집 김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김장 안 해요. 김종민 씨 어머니 김장 하십니다. 우리 엄마. 나 이 사람아 불효자야. 그 가서 도와드리고 좀 가져오고 맛있다고 엄마 전화 드리고 해야지. 그 얘기는 하셨어요. 김종민 씨는 김치를 좀 여기저기서 받아서 드신다고. 네, 많이 받아요. 혼자 살면 또 주기도 많이. 네, 많이 주시니까. 부동산에서도. 왜? 아, 부동산에서 주셨어요. 부동산 이모님. 부동산 이모님. 아니, 복비를 드리나? 매달? 왜? 김치를 받아? 혼자 사니까. 알잖아. 야, 그냥 진짜 전 국민의 아들이네. 아니, 집에 가서 가져왔다고? 그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집에? 언제요? 너 언제 왔다 갔다? 근데 왜 우리 엄마가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말씀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 가족끼리 이렇게 불신이 생긴 거 어떡해. 아, 정말.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여섯 가지 김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김치 맛을 보고 본인 집에 김치를 찾으면 되는데요. 김치 찾기에 성공한 멤버 수만큼 황금 거북이를 드리겠습니다. 전원 성공하면 한 개를 추가로 드리고요. 점심 식사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김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있죠? 바로 수육. 와, 이거 나 못 참아. 와, 미쳤다.
아니야, 나는 근데 우리 엄마 김치 바로 맞출 수 있어, 보면. 근데 이거 너무 넣고 싶다. 나도 자신 있어요. 나 자신 진짜 자신 없어요. 그러면 맞춘 사람만 밥 먹자. 이거 나 못 참. 나 형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나 진짜야. 진짜 이거는 알고 있어. 이건 진짜 우리도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왜 이런 미션에서 나를 난감하게 하십니까? 엄마, 제발. 아니 그게 아니다. 아니 40년 넘게 드셔왔던 맛이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나 김치 뭐 하도 많이 먹고 식당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Let's start with the game. 1번부터 가요? 아, 근데 나는. 가보자! 자, 1번. 아. 잠깐만! 근데 김장김치라고 하기엔 너무 안 익었는데요? 안 익었어, 이거 안 익었어. 1번은 일단 향부터가 아니야. 나는.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일단 가져가자. 우리 집 같기도 한데? 아, 우리 집 깨는 없는데? 김치 깨도 나? 근데 여기 깨가 들어있잖아, 지금. 야, 이건 우리 엄마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렇게. 이거 우리 집 아니야. 나는. 야, 이거 100% 아니야. 나는. 야, 이거 100% 아니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장을 늘 하신다고. 진짜로요? 늘 샀는데? 안 익었어, 이거 안 익었어. 1번, 1번을 한번. 이거 마트야, 이거 마트야, 이거. 내가 딱 그만, 냄새 맡아서 알아. 마트에서 많이 사 먹어가지고. 아, 이거 우리 엄마 거 아니야. 응? 좀 밍밍하다. 야, 저거 버려. 야, 저거 버려. 2번. 잠깐만, 2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전라도식이야. 이건 직접 만드신 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 엄마 느낌 나는데? 야, 이거 우리 엄마 느낌 나는데? 우리 엄마 느낌 나는데? 이거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 내 거 같은데? 약간 우리 집 이런 스타일이거든? 속 많고 막. 이거 절대 우리 엄마 아니야. 응, 처음 먹어보는 맛. 내 거 같은데? 먹어봐, 이거 형 거 맞나? 엄마! 이거 우리 엄마 같은데? 진짜? 이거 엄마 맛이야. 우리 엄마 손맛이야. 진짜? 형 어머니야? 우리 엄마인데? 둘이 엄마 같아? 아니, 뻥튀기 엄마? 우리 엄마인데? 엄마! 이거 우리 엄마 같은데? 우리 엄마 손맛이야. 이건 직접 만드신 거야. 응. 이거 만든 거야. 김장김치야, 이거. 김장김치야. 엄마! 이거 우리 엄마 같은데? 우리 엄마 손맛이야. 너 거 있어. 제가 3번 가보자. 묵은지. 제대로 묵은지. 너무 쉬웠는데? 볶음김치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런 색깔 나오지 않아. 이거 아니야? 알아, 우리 엄마 알아, 내가. 몇 년 살았는데, 내가. 이거 작년 거 맞아요? 이거는 뭐... 작년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진짜로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진짜로요? 이거 우리 엄마 아닌데? 이거 먹어도 돼요? 절대 아니야. 네? 이거 뭐예요? 만약에 맞으면 난 형이랑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우와! 홍원 없나? 진짜요? 홍원 없나? 이거 절대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 근데 아삭아삭한데 홍원 받나? 이거는 제품 아니야, 100%야. 이거는 직접 빠진 건데 무조건이야. 완전 묵은지야. 내가 볼 때 까먹고 있었던 거 같은데, 일단은. 바로 4번으로 가보죠. 예. 이거 아니죠? 아니에요. 오랜만에.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엄마!
그리고 어, 근데 어머니! 야, 야 고추가 위에 고추 그지? 고추 엄마! 야 고추 씨가 있어. 나 고추 씨 나도 있는데? 저긴 없잖아. 어, 야 이 고추 씨 나 들어가. 어 어머니인데 이것도? 형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엄마! 이거 우리 엄마 같은데? 진짜? 어느 정도 몇 프로? 엄마 거야? 90%. 2번? 98%. 어? 와. 진짜? 김장이 그 문화유산에 올릴만 하네. 왜냐면은 지금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아 이거 우리 엄마 김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신기한데? 어, 어. 다양하잖아. 응. 다 달라.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이거 우리 엄마다. 이거 아니야 나. 아 이거 우리 엄마다.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아 이거 우리 엄마다.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진짜? 나 먹어보면 알아. 아, 엄마. 어, 아닌데? 아야. 어, 아닌데? 아야. 어! 아, 아, 뭐야? 아유, 아이씨. 아, 뭐야? 아유, 아이씨. 누가 장난쳤어요? 아, 말 조심해요. 불안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이상해? 어, 이거 우리 엄마 거 아닌데? 어, 까다리 많이 넣네. 이거 까다리가 많이 났어. 까다리 많이 넣네. 이 까다리가 많이 났어. 우리 엄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절대 아니야. 만약에 맞으면 난 31년 엄마랑 같이 안 산 거야. 이거 누구 엄마지, 이거? 아니, 이거 누구 엄마인지 모르니까 말을 못 하겠네. 어, 지금 형편 없어? 어머니, 사 드세요. 어머니, 사드세요. 야, 형도 안 나왔어. 난 나왔지. 어딘데? 2번. 2번이야? 어, 난 확실해. 너 6번에 안 나오면 없어, 이제. 어, 그러니까. 6번에 만약에 색깔 이렇게 나오면 너 없는 거야. 큰일 난다,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일단 너 와봐봐. 하나, 둘, 셋!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야, 이거 느낌 있다. 아, 이거 니네 엄마네. 잘 갔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아왜 그래? 정말. 어 먹어본 맛인데? 어머니야? 어? 이거 우리 엄마야. 아 니 엄마야? 이거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거 먹었나? 우리 엄마 거 그때 먹었었잖아 김치. 응, 응. 집밥 가면 엄마가 맨날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라 그래. 응. 그럼 내가 수도 없이 기다려야 돼. 근데 항상 깔려 있는 게 김치야 먼저. 이 색깔이야 정확히. 이거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거 먹었나? 이 색깔이야 정확히. 2만 프로 확신했어. 4번이야. 어, 4번? 난 4번이야 무조건. 난 12만 프로. 6번이야? 6번. 난? 2번이야? 100만 프로. 오케이. 그러면 2, 4, 6, 6으로 갔다고? 2, 4, 6. 아, 이거 뭐야. 3번은 일단 절대 아니야, 이거는. 네, 그러면 결과 확인하겠습니다.